더 이제 더 그 사랑하는 마음도 더 생기고 그래서 더 좋아. 이 스포츠 댄스를 함으로써 더 좋아. 여자들도 좋아하고. 아픈 줄을 저는 했는데 많이 좋아요. 스포츠 댄스를 하면서 그냥 그게 다 없어지고 사라졌어요. 3년 전 처음 춤을 춘 이후로 고장난 관절도 한결 좋아지셨죠. 춤 공연을 보려고 모여든 관객들이 이번에는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보는 이 뒤에서 여기까지 왔네. 아 네. 아이고 아프라. 어르신. 아이고 강한 애정 표현으로 저를 반겨주는 분이 계셔서 쫓아가봤습니다. 강렬하게 환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기분이 아주 좋던데요. 확실하게 하시네요. 아,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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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니 이게 이건 어르신. 아이고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까부터 그 장난치시던 어르신 맞죠? 네 맞습니다. 격하시네요. 학창 시절에 여학생들을 괴롭히던 장난기 많은 남학생 같았죠. 꼭 있어요. 다시 뵙네요 여기서요. 안녕하세요. 나 여기까지 끌려. 어르신, 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나 왜 이렇게 툭툭 한 번씩 건드리고 가셨어요? 이뻐서. 진짜로요? 얼마나 이뻤어요? 주영이. 아니야. 그건 아니지요. 좋으시죠? 탈 것 같아요. 고창버스 기분이 좋아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잘 탈게요. 아, 쑥스러워하시네요. 부릴게요. 여기 안 그러면 나 저기 버스 못 타는데요. 그래 그럼 뭐 그래도 안 걸 땐 안 걸까? 아이 좋다. 아까 어떤 남자 어르신이 나 궁둥이 이쁘다고 이렇게 쳐줬어요. 그럼 좋고 그러면 찌릿찌릿하네. 엄마도 찌릿찌릿해요? 아 그렇지네. 그렇지네. 지금도 남자가 좀 찌릿찌릿하네. 그럼 어머니 찌릿찌릿해가지고 몇 명 낳았어요? 네네. 자식? 네 번밖에 안 찌릿했어요? 아니, 그게 또 아니죠. 그게 또 왜 또 그렇게 그건 아니죠. 열 번 찌릿해야지. 짚고 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찌릿한 만남을 뒤로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저 서식이랑 그거를 네. 많이 봤는데 근데 지금은 진짜 만나서 진짜 좋았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제가 7년 됐어요. 7년?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 네. 옆에 계신 분은? 베트남. 네. 뭐 한 번짜리 사셨네요. 야, 그래서 며느리 장사분이 구경 좀 했습니다. 아니 그냥 시장을 다 털어오셨네. 이게 뭐예요? 비타민이요? 아이고 이거 저도 돼요? 네. 아줌마 네. 나 러닝은 힘들어요. 내 네, 말만 해서 힘들어요. 자 보너스로 꼭 보너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한번 주면 저건데 또 한번 한번 타자. 아이한테 막 강요를 하고 아이고 좋아라. 그 요거 먹고 힘낼게요. 네. 화이팅. 귀엽네요. 예, 꼬마 지영군의 응원을 받으니까요 저절로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류 스타시네요. 베트남에서 아이고 이게 뭐예요? 깔아보라고 샀어. 어머니 마음이 감사해서 일단 다리부터 쭉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저에게 딱 맞더라고요. 야 진짜 딱 맞고요. 잘 어울립니다.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이거도 웬일로 준비하신 거예요? 아이고 햇빛 가서 이러고 토마토도 따고 고추도 따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름이? 이름이 아이 똥꼬마게. 네? 아니 이게 좀 이름이 그게 똥? 네? 무슨 마게요? 저요 아유 참 이거 찌고 고추를 심으면 이 똥마지 그 마지가 안 좋아. 안 좋아 따따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가 그럼 하나 선사할게. 어머니 진짜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어머니 속마음은? 내가 다리가 너무 아이고. 아파서 샀는데 네. 정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야 되죠. 어머니 마음이 아파서 못 바꿨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어머니. 내가 요즘에